안녕하세요. 팔레공부 모정리 판별TV의 박판규 변호사입니다. 2022년 6월 15일자 팔레공부 행정 1 플러스 1 행사와 과장 광고 사건입니다. 선고일은 2022년 4월 28일이고 사건 번호는 2019도 360-01 판결입니다. 이 사건은 시정명령 등 처분 취소 청구이고요. 원고는 홈플러스 등이고 피고는 이제 공정위가 상고를 했는데 상고 기각된 사건입니다. 근데 이 사건은 이제 쟁점에서는 공정위가 이겼는데 결과적으로는 이제 상고 기각된 거죠. 내용 한번 보시죠. 원고들은 이제 전단지 행사를 통해서 1 플러스 1 행사를 광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광고 직전에 판매 가격을 광고 이전 20일 동안 최저 가격 판매 가격의 두 배가량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9,000원에 팔던 물건이 있었어요. 팔고 있었는데 광고 원 플러스 원을 행사하기 직전에 이 가격을 하루 동안 2만 원으로 이제 바꿔놓은 겁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원 플러스 행사를 할 때는 2만 원에 원 플러스 행사한다라고 하면서 광고를 한 거죠. 결과적으로는 그 전에는 9천 원짜리였는데 2만 원에 두개산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상은 뭐 할인된 게 없죠. 그런데 그 전날 원 플러스 행사하기 전날에는 2만 원으로 바꿔서 하루 동안은 그렇게 판 거죠. 이 피고는 이제 거짓, 그러니까 공정위가 거짓 과장 광고라고 해서 시정명령의 경고 처분 과징금 납부를 명령을 합니다. 그래서 원심은 다른 내용에 관한 거짓 광고 있었다는 이유로 처분 취소는 기각하고 과징금 납부는 취소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과장 광고 있었으니까 그 경고 처분은 그냥 맞다라고 하고 과징금 납부만 취소하게 된 거죠. 결국, 이 사건에서는 이제 그러면 원 플러스 행사, 이원 플러스 행사의 이 과장 광고가 과장 광고냐, 아니냐. 원심은 인정 안 했습니다. 이거 과장 광고 아니다. 왜냐면 전날, 행사 전날 2만 원 올렸기 때문에 그걸 기준으로 원 플러스 행사 2만 원은 과장 광고는 아니라고 본 거죠. 대법원은 뭐라고 하냐면 원심이 그 광고 전 근접한 기간에 네, 실제 판매 가격을 기준으로 했지만 대법원은 그게 아니라 최근 상당 기간 판매한 사실이 있다면 그 상당 기간에 붙인 가격이 종전 가격이라고 봐야 된다. 따라서 9천 원 동안 한 20일 동안 9천 원으로 판매하고 있었다면 행사 전에 하루나 이틀 정도 2만 원으로 만들었다 하더라도 실제로는 9천 원이 종전 가격이 되고 종전 가격에 의한 것이 최저 가격, 요구 최저 가격에 대해서 원 플러스 행사를 해봤더니 두배 또는 같거나 높게 되므로 이거는 과직, 그러니까 실제로는 할인한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거짓 광고, 과장 광고가 된다라는 것이 대법원의 판단인 거죠. 결국은 이 사건은 이제 광고 전 실제 판매 가격 대비 할인율을 광고를 하게 되는데 이때 그 전날 있었던 이나 하루나 이틀 정도의 최저 가격을 기준으로 해서는 안 되고 상당한 기간 동안의 가격을 기준해야 된다. 그리고 그렇지 않으면 거짓 과거정 광고로 시정명령 또는 과징명령 받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요거에 대해서 결국은 이제 그 소비자가 이거를 잘 봐야 됩니다. 그리고 판매자도 하루나 이틀 했다고 해서 과장 광고 안 되는 거 아니니까 이 판례 내용 대법원의 내용 원심은 그렇게 안 봤지만 대법원은 상당한 기간 동안 20일 정도 이상 동안 판매했던 가격, 그 가격이 과장 광고인지 여부의 판단의 기준이 된다. 그러니까 이거는 1 플러스 2 행사할 때요 가격을 기준으로 해야지 하루 전날로 기준으로 해서는 안 된다. 요거서 과장 광고 된다. 결과적으로 과장 광고라고 봐서 원고 패소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결국은 이 사건은 이제 원 플러스 행사에 관한 그 특이한 사건이어서 한번 소개해 봤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